워스업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 되겠습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간밤에 Thunders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와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해요. 근데 한 명이 더 있습니다. 바바? 바바? 이렇게 읽어야 되나? 바바라는 래퍼도 있어요. 제목이 하투라는 뮤직비디오인데 제가 아직 이 비디오를 한 번도 보질 않았어요. Thunders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는 좀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, 제가 Thunders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굉장히 목소리가 높하고 타이트한 랩을 뱉는 래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그 예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었던 샤쌍귀? 그 곡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. 이번에도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Thunders와 바바의 하투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어? 이거 이 멜로디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? 뭐지? 닛산 GTR이죠. 좋은 차지. 잠깐만, 이거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었던 샷상귀?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데? 약간 이거 리믹스 버전인가? 그런 거 같아요. 루비 비슷해. 야, 솔직히 막 람보르기니 나오는 막 뮤직비디오도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약간 GT카? GTR 같은 이런 차들 나오는 거 보니까 더 신선해. 왜 우리가 이니셜 D 같은 만화 봐도 GT카들 많이 나오잖아. 저는 이렇게 좀 이 자동차가 질주하는 것만큼이나 래퍼들의 벌스가 뮤직비디오에 나왔을 때 좀 타이트한 걸 바랬거든요? 괜찮은 것 같아. 팬디 자켓이랑 바지 되게 멋있다. 야, 이거 경주 장면이 멋있네. 맞아. 막 울란바토르에 이렇게 배경에 산을 끼고 이렇게 막 아우토반처럼 질주하는 도로들을 많이 봤거든요? 유튜브로? 그러니까 그림이 되게 멋있어. 진짜 랠리하는 것 같아. 딱 GT카나 슈퍼카들이 보기에 멋있는 동네들이 있다니까? 죽인다 이거. 그 샤쌍기라는 트랙에 약간의 좀 소스들을 더 첨가해서 빌드업 시킨 그런 느낌이야. 디센트도 보이죠? 딱 저렇게 GT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장면들이, 와 진짜 이거 멋있다. 한국에서는 힙합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저렇게 차들이 별로 없는 도로에서 뭔가 이렇게 경주하듯이 랠리하듯이 찍는 장면을 촬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뭐 여러가지 법 제도상 제한적인 부분도 많고. 근데 저기 막 울란바토르 같은 도시에 저런 약간 외곽이라고 해야 되나? 산을 끼고 있는 저런 도로들 있잖아요. 와, 차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뭐 밤에 랠리를 하더라도 그냥 간지가 나는 거지. 야, 멋있다. 비트도 굉장히 거기에 딱 잘 맞는? 딱 그런 거 있잖아. 아, 이거는 약간 GT카를 위한
뮤직비디오 같은 약간 그런 느낌? 자동차를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힙합 뮤직비디오가 진짜 많잖아요. 뭐 힙합 뮤직비디오만 볼 것도 없지. 분노의 질주 같은 영화들은 아예 그런 자동차 영화들이니까. 근데 가장 많이 다루는 차들은 아무래도 뭐 람보르기니, 뭐 마세라티, 뭐 SUV를 치면 뭐 G-Wagon, 뭐 람보르기니 우루스 뭐 이런 것들 보여준단 말이죠. 롤스로이스 아니면 또 벤틀리 같은 럭셔리 카들, GTR 같은 차로 이렇게 뭔가 랠리하면서 볼 수 있는 힙합 뮤직비디오가 별로 없어, 생각보다.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신선하다는 거예요. 확실히 몽골이라는 곳을 제가 가보질 않았지만 유튜브에서 보면 뭔가 낮은 차체에 윙도우가 있는 그런 슈퍼카들보다 약간 좀 머슬카나 GT카 같은 이런 차들 달리는데 뭔가 멋있어. 야,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. 그래서 그런지 이 곡의 어떤 그 도판 분위기랑 GT카의 어떤 약간 매력이랑 잘 섞인 것 같아. 그래서 멋있었어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